지금부터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 요한복음서의 의미에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한다. 그리스도교 본질, 비인문자,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다면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영적인 현실로서 요한복음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한다. 요한복음서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거 나오죠. 영적 현실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는 여러분 우리 이치적으로 봤을 때 아르만하고 루시퍼를 만약에 세팅해 놓고 봤을 때이 아버지죠. 단어적인 의미, 우리가 언어적인 의미를 그냥 차용한다고 했을 때큰 의미가 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 아버지가 어머니로 가고 어머니는 다시 뱉어내고 어머니가 나가는 힘이 동시에 있을 때는 뭐예요? 얘가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힘 자체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루시퍼도 무조건 아버지냐? 아니죠. 낳죠. 낳는 거예요. 루시퍼도 낳아요. 씨를 낳아.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질이 물론 있죠. 이치 끝으로 올라갈수록 두 개의 간극은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야. 아버지이자 어머니야.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건그 성격이에요. 음양의 그냥 진동값 이런 의미예요. 음양은 진동한다. 음양의 진동값 그 자체. 하지만 성격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거를 뭐 어머니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아버지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 하지만 그건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실제로 아버지 역할이 씨를 뿌리는 자, 아버지의 역할이고 어머니 역할은 뭐예요? 품어주는 자, 그리고 낳는 자 또는 씨를 받는 자, 받. 우리가 땅 일구는 밭, 씨앗을 심는 밭,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자, 남자를 봤을 때는 둘이 결혼해야 되는 의미고. 자, 우리 어머니, 예를 들어서 마리아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문학에, 삼문학에, 사문학에, 일문학에 이렇게 했으면, 일문학에는 이문학의 어머니, 그죠? 이문학에는 삼문학의 어머니, 삼문학에는 사문학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 비 골고다 십자가 꽝하고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삼문학에 어머니가 있으니까 사문학에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산문학에는 어머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머니. 거기서 아버지의 힘이 씨를 자꾸 뱉어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비의가 심어지는 거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치가요, 실제로 부모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치는 거의 음양값이에요. 그게 그렇게 풀어지니까. 남자, 여자의 음양값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꽤나 높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 표현이.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은 누군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의 조상은 누군데? 조상, 조상, 조상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예수를 지나, 부처를 지나, 모세를 지나, 뭐 아브라함을 지나, 아담을 지나, 하나님을 닿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머니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거죠. 어머니 되는 거예요. 비인문자란 후 아틀란티스기에서 그 스스로 외적 물질적 감각기를 초월한 사람, 눈이나 귀 등의 외적 감각기관이 물질적 감각기관 세계에 체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비인문자가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는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수주는 뭐예요? 이미 발심, 쳐도 될 거는 같아요. 일단 요 의미에서는 발심이 되어서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공부를 아예 시작해서 마나스 상태에 현실을 보는 눈이 영계를 보는 눈까지 연결됐다라는 수준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의 입문자는 뭐예요? 오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각혼과 의식혼을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자. 요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계의 진리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다. 물질적인 체험력이 영적인 체험력까지 닿는 사람, 영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비의인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의인문자. 그러니까 이 물질계 세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극복해 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일단 의식혼을 만들어서 마나스로 가려는 사람, 단계별로 얘기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영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마나스 상태, 영시가 일단은 열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비의 입문자가 그 단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의식혼 정도는 충분히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의할 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식혼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마나스의 힘이 떨어지는 거 이거 뭐예요? 영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 깡통들, 채널러, 예를 들어서 영매,
무당 이런 힘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마나세임만 잔뜩 붙어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치가 같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치가. 근데 이 붓다하고 마나세 이치하고 영시와 영청이 동시에 떨어진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아니야, 그것도 환상에 불과해. 그러면 현실이 돼야지. 그게 영인이에요, 그게 영인. 이거 두 개까지만 머무르면 그래서 다 외도라고 봐도 돼요, 이거. 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다 마귀에 씌었다고 봐도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영인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영인이. 실은 영시와 영청이 뚫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다 그런 상태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뻗으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마귀에 쓰인 게 뻔한데. 이 상태를 그대로 보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게, 아, 그게 그냥 바로 영계이구나라는 걸 영인은 진짜 아는데 어떻게 그걸 분리시켜서 내가 장사를 하며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린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계속. 자,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이야, 우리는. 비어 입문자가 안 됐어도 우리는 그 씨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씨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영계의 입문자는 비입문 과정에서 또 다른 것도 경험한다. 그것은 물질계를 사랑할 때 정당하고 필요했던 어떤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감정은 영계에서는 물질계처럼 작용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구도자예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걸 세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맞죠. 구도자이기 때문에 물질계에서 경험하는 것들과 여러분이 달라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달라. 단계를 여러분들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의식혼만 뚫려도요, 세상에 그냥 물질로만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해방감을 느낀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진짜 한강 주변에서 가서 한강이 흐르는 것만 봐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말 핏줄이자 젖줄이라는 걸 그냥 느끼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슨 물리적으로 H2O가 저렇게 있고 무슨 뭐 한강에는 무슨 물이 어떻게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저쪽이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니까 이렇게 흘리고 고차가 나니까 이렇게 물결이 되면서 햇빛에서 반차되니까 반짝반짝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얘기도 뭐예요? 물론 다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표현인데, 그런 물질적인 판단, 물질계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고, 영계의 시야가 탁 트이면 자유로워져요. 거기서부터. 물질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감정으로부터 엄청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해방이 돼서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져도 그 밑에서 음향이 진동하는 걸 느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기압차야. 그게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언어로 표현하면, 아, 그게 저항이 있으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넓으니까 밑에서 공기 덩어리들을 이렇게 붙잡고 둥실둥실 떠면서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 자체의 실체를 보게 되면요. 그냥 과학자들에게는 저항이 아니야, 그건. 아, 밑에서 공기라고 하는 알갱이들 자체가 딱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인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지하게 돼. 공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버려요. 말로는 설명 못해도 일단 만약 영시가 트인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부경의 위대함, 일시무시라는 걸 알게 되면 공기 조각 하나도 뭐라는 거예요? 저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왜 일시무시니까? 이그 공기 하나의 입자보다도 작은 것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공기 하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그 공기들의 역할로서 둥실둥실둥실 둥실 떠서 저쪽에 이쪽에 떨어질 수 있는 이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게 된다. 물질계에서 있는 사고에서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감정값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마나스 부티 상태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해준다. 제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냥 집중하면 다예요, 다. 모든 것 다. 만물. 그래서 만법이야. 로고스는 그렇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계 초침 하나 바뀌는 거, 상대방이 눈 한번 깜빡이는 거, 아이가 소리치는 거, 옆에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거, 햇빛이 따사로운 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거, 저 산이 푸르른 거, 잎사귀를 떨구는 거, 내가 으실으실 추운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만물의 만법의 로고스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요런 게.
여기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물질계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감정을 고차적 세계를 위한 다른 감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물론 이치를 표현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햇살은 따사로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은 흔드는 거예요. 그게 무의자연의 이치야. 순리이자 도리라는 거예요. 순리이자 도리야. 뭐꼭 감정을 바꿔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감정을 지금의 감정에 덧붙여 감정을 영적 성격으로 바꾸는 한편, 물질계에 필요한 감정을 그만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슈타이너의 이게 진짜 강점이죠.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이야. 슈타이너는 환상을 갖고 이쪽만 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이쪽도 철저하게 짚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진다고 이쪽으로 뿅 가고 싶어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오히려 강화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감정으로 무조건 바꿔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극의 위대함이죠. 이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영계와 물질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나스 부티 상태도 이렇게 떨어지면 끝? 아니, 내가 그거를 이용하면서 잘 이치를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나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고. 또 이치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극 자체야. 이게, 이게. 그래서 뭐든지 태극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고찰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자유도 무슨 자아가 있어요? 영적 자유와 물적 자유가 있는 거야. 여기서는 구도자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한 거예요? 물적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유를 얻어? 영적 자유를 같이 얻으니까 대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대자유 이러는 거예요. 대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대자유. 영적 자유까지 포함한 것, 대자유. 어떤 의미에서 비의 임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비의 임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엄마, 아빠랑 계속 살거 아니죠. 우리 분리독립해야죠. 진화 발달로 봤을 때 어머니 품에서 멀어져야 되는 건 운명이잖아. 그죠? 고향을 버리면서 우리는 등지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이 공부할 때는 구애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라고 하지만요, 망각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는요, 그걸 철저하게 잊어버려요. 철저하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표현도 엄청 아름다우면서도 엄청 처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약에 집중해서 읽으면 여기서 눈물이 철철 나요. 내가 어떻게 고향을 버리고 내가 선택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천부경을 돌리면서 느껴보잖아요. 이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 어떤 의미에서 비의 입문자는 고향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움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고 알고 싶은 거예요. 연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한 문장 때문에. 제가 19절 하나 정해놓은 거랑 이거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왜? 이것 때문에. 내딸 자식들이 다 고향을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버렸다는 의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화 발전해서 다 분리독립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드는 감정이죠. 얄궂죠. 얄궂지. 물질계에 살아가는 비의 입문자가 고향이나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슈타이너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지금. 물질계에서 꼭 진짜 우리 부모한테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교하자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머니로부터 분리독립되는 것처럼 마치, 하지만 꼭 그게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비유하는 거지. 오히려 영계에 어울리는 감정을 가지면 물질계를 위한 감정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육성된다. 자, 여기 아버지, 어머니 나왔지만 그런 얘기를 좀 빗대어서 얘기하면 깨달음이 올수록 제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딸, 가족, 특히 혈육의 정까지도 어떻게 돼요? 나무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나무로, 나무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무로 보인 게 오히려 더 친근한 걸 알게 돼. 더. 물질적 안에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냥 혈육의 정이지만 이거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남도 혈육으로 보이지만 내 자식은 진짜 혈육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렇다고 거기에 목을 매? 아니, 내 자식만 소중해? 아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야. 진짜 인간으로서 나의 혈육도 그렇게 고차 존재로서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력의 한계, 깨달음의 한계, 공부의 한계가 저렇게
놔두어져 있구나. 우리가 혈육의 정으로 이렇게 인연법으로 만났지만 다 다른 거구나, 상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인간으로서 이해하게 돼요. 인간으로서. 이런 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 별로 나빠질 일이 없어. 언젠간 싸우고, 언젠간 서운하고, 언젠간은 폭발하겠지. 물질적 안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좀 근원적인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늘 속삭여가지고 내가 엄청 고민했었어. 얘는 왜 이렇게 학원을 안 가고 성적은 왜 이렇게 안 올라? 아우, 그런 거에서는 벗어나요, 벗어나. 얘를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크길 바라지 얘를 기계로 크길 바라지 않거든. 남들한테 좀 뒤처지거나, 아, 얘가 이렇게 크면 나중에 돈벌이 하는데 약간 문제는 생기겠지. 아우, 그래, 좀 어려울 거야. 그래도 얘를 인간으로 키우길 바라지. 그럼 기계로 키우길 바라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각성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위 차원에서의 집착들이 많이 사라져요. 가족을 보는 데서도 그런 게 많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로서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지. 게다가 우리는 인간 진화 발달을 보잖아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모자라지? 어우, 남편이란 작자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리만과 루시퍼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실제로 그게. 보통 남편들이 진짜 남의 편인 게왜 저 짓거리를 저 밖에 나가서 자꾸 저러고 싶어 하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물질력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왜 남의 편이에요? 루시퍼의 힘이 있으니까 남의 편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하고 자꾸 북돋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다시 아리만한테 오지. 너왜 그래? 너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 계속. 나가. 이건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래서 현명하신 어머니들은요, 그래서 기다려준다 그거예요. 제일 현명한 어머니의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거기에 대한 안도감은요, 남자 동물들은 거기서 절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있을 때, 만약에 이런 면으로 약간 좀 고민스럽고 혼란스럽다 그러면요, 약간 놓고 그냥 기다리는 힘만 가지세요. 인내심을 좀 가지고. 그러면서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해결돼. 거의 다 해결돼. 그게 아리만의 힘이에요. 오히려 연기에 어울리는 감정을 가지면 물질계를 위한 감정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육성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한 어머니의 힘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도 보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스트랄의 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면. 그렇다면 고향을 잃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고향을 잃은 사람, 요 표현 잘 보셔야 되죠. 고향을 잃은 사람. 물질적으로도 고향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향을 떠났죠. 대부분은 고향을 떠났죠. 같이 살 수도 있어. 물질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 고향을 잃은 사람. 고향을 잃은 사람이란 물질계의 특정 분야에 대한 특수한 공감을 연계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잃었다라고 만약에 정의를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복본할 수 있는, 궁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고향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우리는 망각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응애하고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 몽골몽골할 때는 고향을 느끼다가 성인이 될수록 어떻게 돼? 완전 단절돼 버려요, 지금은. 거의 단절되니까 우리는 모두 고향을 잃은 사람으로 출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본하면 돼요. 귀향하면 돼.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상을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영성만 가지고, 아니요. 진짜 공부를 하면서 영계를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야. 자꾸 노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부예요. 그게 수행이야. 그게 종교예요. 그게 신앙하는 거야. 왜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하느님한테 목매고, 예수님한테 목매고, 부처님한테 목매는 게 아니라. 자, 물리적으로 그냥 잃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면 안 된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그렇게 남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우리는 물질계에서 어떤 민족, 가족, 국가, 공동체 속에 속한다. 비의문자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양쪽 다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슈타이너도. 비의문자지만 여기도 살아간다. 그거야.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소속감을 연계해서 살리려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연계에 들어가는 셈이 된다. 뭐니까 그래요? 구도자니까 그래. 구도자니까 다 해야 되죠, 일단.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 이 표현도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이죠. 아주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 민족, 가족, 국가 막 이런 거 혈육
물질계, 유물론스러운 물질계의 짐을 너무 많이 덕지덕지 지고 있으면 영계에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뭐 100kg짜리 보쯤 지고선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문제는 실제로 음향의 진동값을 핵심을 챙기지만 그 진동값이 커다란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이 세져요. 이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얄궂은 게. 이게 또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짐을 이겨내면 깨달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얕은 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거의 100%예요, 여러분. 얕은 짐을 지면 어떻게 돼? 윤회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윤회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총량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 깨달음의 양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이게 차야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도 총량보존이에요. 이게 차야지 깨닫는 거야.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때가 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기다려요. 때를 아니까. 이런 이치를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는 거왜 그래요? 때가 다가오니까 무거운 짐을 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소속감을 영계에서 살리려고 막 앉아있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이 소속감을 가지지 않아야지 십자가의 무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지구를 이었어요, 거의. 지금 인구로 따지면 80억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완전 지구에 그냥 흩뿌린 거란 말이에요, 피를. 이 무게감 어떻게, 뭐예요, 이 무게감은? 저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무거운 짐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치적으로 받아들이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는 총량보존의 법칙 우리의 이치로 봤을 때는요. 누구나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무겁게 졌다, 얕게 졌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그렇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죠.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으로 봤을 때는 언어의 표현상 정화라고는 표현해야 돼요.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정화되면서 올라가야 되지.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이렇게 펜으로 그렸듯이 뭐예요? 혼란 속에 오는 고요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진동 사이에서 오는 나의 균형추의 무게야. 태풍의 눈이야.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연계에서는 특정한 무언가에 대해 공감을 발휘하지 않고 대상의 가치에 따라 모든 것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작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표현 썼어요. 다시 말해, 비의문자란 완전히 객관적인 대상과 관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객관적인 방식, 객관적인 대상. 자, 이거 뭘까? 서양 철학자가 예를 들어서 이 단어 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해석해서 단어를 차용한 거죠. 객관적인 방식, 객관적인 대상.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무의자연을 딱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무의자연을 놓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거 딱 세팅하면 그냥 끝나. 모든 얘기, 이런 얘기할 때는 다 얘기 끝나요. 객관적인 방식이라는 거 뭐예요? 물리 세상 안에서 지지고볶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진리가 맞다는 것에 흔들리라는 소리예요? 아니. 순리와 도리 쪽으로 생각해라 그 소리예요. 순리와 도리 쪽으로 이치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야. 이치적으로 생각해라. 자, 객관적인 대상은 뭐예요? 무의자연이야, 객관적인 대상이. 산들바람이 툭툭툭툭 떨어진 거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지. 무의자연한 상태. 자연한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방식, 순리와 도리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와 깨지지 않은 상태에 산들바람에 툭툭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대상을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이치적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치적으로 봐라. 객관적이라고 그랬더니 유물론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 객관적으로 봤더니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그래. 유물적인. 유물론적인 과학, 유물론적인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대상으로 봐요? 칸트, 실존주의, 순수이성 비판.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엄청 객관적인 방식으로 엄청 객관적인 대상을 보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순리와 도리의 이치. 객관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의자연한 이 대자연의 변화 원리로 결과물이 나온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용과 상태 또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작용과 상태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큰 사랑의 공동체는 영적 자아가 사람들 마음에 심어지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 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괴의 임은자는 이러한 인류 진화를 위해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평화와 조화, 우애, 육성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지장보살 세팅하면 되죠. 이런 얘기 나올 때. 지장보살 세팅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마을, 우리 나라. 그러면 뭐가 세팅돼야 돼요? 지구, 지구. 지구가 세팅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소한으로 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전 지구적 인류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지구적 인류애, 이게 최소 세팅이야. 동물 여러분들의 최소 세팅이야, 이게. 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비의문자는 이러한 인류 진화를 위해 모든 제약을 극복하고 각자 내려온 이런 물리적 진화의 어떤 그런 작용들을 다 극복해내고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놔야 된다고요. 갈라진 것들 사이에 다리를 놓고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다리를 놓는 것, 오작교를 놓는 것, 견우와 직녀 만나게 해주는 것, 내가 못 넘어가더라도 다리를 놔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것, 모세 역할 다 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역할을 다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 잘 살아남아 하는 게 엄마 마음이죠. 그러면서 평화, 조화, 우애, 육성. 그것을 육성하는 것에 힘을 다하는 것.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전지구적 인류애를 최소한으로 가진 지장보살의 서원. 그리고 세팅 뭐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전지구적 인류애는 여러분 구도자이기 때문에 발심하라 그 의미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은 뭐예요? 일단 우주적 지장보살이야. 그래야지 우주 벗어나거든. 그 다음에 무주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전 우주야. 전 우주. 전 우주. 우리 우주 말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성계로 넘어가려면, 목성계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려면, 목성계 시민이 되려고요. 여러분들이랑 평화로우면 돼요. 목성계 시민 가서, 이 목성계가 끝날 때쯤 되면 또 알겠지. 아, 내가 이 정도 한거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목성기의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전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목성기의 스승이 되려면. 자, 여기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모토하고도 똑같아요. 비의 입문자는 고향 상실의 상태에서 위대한 형제 A의 싹을 그려내야 한다. 고향 상실은 진화 발달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형태로 고향 상실이 됐어요, 우리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싹을 틔워야 된다? 위대한 형제의 싹을 틔워야 된다. 이걸 뭐 서원을 가져라. 그 소리 제가 계속 하죠. 서원을 가져라. 그 소리에 싹 서원, 서원. 서원을 틔워야죠, 여러분. 서원을 가져야지 서원의 싹이 트지. 그런 의미죠. 고대에서는 이것을 비음자는 모두 피타고라스처럼 현역 시대를 거쳤다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왜일까? 고향 공동체에서 길러진 감정이 모든 것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치가 떨어지면 고대에서 지날수록요, 아스트랄이 몽골몽골하기 때문에 이치를 이치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내 생활로 보지. 그죠? 엄마 치마 폭에 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쓰면 이해하기 편하죠. 아스트랄과 에테리아가 몽돌몽돌하기 때문에 이치에 그냥 바다에 내가 그냥 물고기처럼 헤엄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육상동물로 툭 하고 떨어져야 되면 숨도 쉬어야 되지, 물이 없으니까 갑갑하고 무섭죠, 호흡이 짧아지니까 무섭죠, 고통스럽지. 그런 상태가 물질계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이게. 이게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 이런 말이에요.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진화를 발달하고 같이 맞물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피타고라스처럼 편력의 시대를 거쳤다. 어떤 이치를 알고 있고 그 시대를 거쳤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시대를 선지자로서 거치게 되는 거죠. 다 누구나 그 서원을 가지고 편력한다라는 것. 그 서원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 서원 가지고 그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낸다. 이거예요. 시대를 살아낸다. 그런 의미죠. 한 비의 입문자가 자신의 내면에 길러온 우애를 전 인류에 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이건 계속 많이 얘기했죠. 근데 너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렇게 우애라고 표현한 건요. 진짜 우주적 인류애 정도예요, 이거. 전 인류에 심는 것 자체가요. 전 인류,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전 인류 80억일 뿐일까요, 이거 여러분?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일까? 그건 시작에 불과해, 시작에. 시작에 불과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미쳤다고 지구에 탁 하고 떨어질까요? 급한 데 가겠지. 그럼 다른 지구도 있지.
여기서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 박았으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사명을 다 하셨죠. 그때 당시에 왔다 간건 그때 당시에 사명을 다 하고 가신 거죠. 그럼 딴 지구에 없을까요? 딴 지구도 가겠지,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 우리가 다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려고 매달리신 거니까. 자,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땅의 옷, 땅의 옷, 땅의 옷. 땅의 옷에 대해 지구의 진화 과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땅의 옷, 다시 말해, 땅의 고체 부분은 우선 구별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다른 사람은 다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몸뚱이를 달리 받고 여러분이 다른 옷들을 다 걸치잖아요. 그거하고 지구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지구 영적으로 지구의 지표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땅을 받고 사는 것, 각각 다른 땅을 받고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의 영인 그리스도의 옷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적인 재산이 되고 개인 인격이 확대되면서 거래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진화 발달을요 완전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대진화 발달을 정말 압축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사적인 재산이 되었다. 고대 인도기, 페르시아기, 이집트기, 로마기, 지금 제5 문화기에 왔잖아요. 제5 문화기에서는 돈이 왕이죠, 여러분. 땅도 사고 팔잖아. 이거 어떻게 왔는지 지금 요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예요. 고대 때 그거 있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때 그거 있어, 없어? 인지는 하지만 이집트 문화기 때부터 슬금슬금 기하화 많이 하죠. 구조화 많이 하죠. 건축물 만들지. 자, 그리스 로마기 때는 어떻게 돼요? 그 표현을 막 빌어서 가고 싶어 하고 성전을 짓죠. 로마기 때 오면서 법이 막 생기면서 너나 막 갈라지죠. 그리고 법을 만들면서 내거너 거를 따지기 시작하죠. 이거 실제로 땅이 영인 상태에서 천지 창조가 꽝꽝 우르르 쾅쾅 윗궁창 아랫궁창이 나뉘면서 바람 공기 얘기 나오죠. 바람 공기가 구별되면서 물은 흐르고 땅은 더 딱딱해지면서 옷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돼? 너거내거 재산이 되고 개인이 인격화가 분리 독립되면서 거래 대상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진화 발달을 그냥 압축해서 설명해 버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를 했으니까 땅을 둘러싼 바람, 공기, 바람만은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 속한다. 땅은 이렇게 있지만 공기는 유동적이죠. 그래서 바람의 성격이 아스트라라고 비슷해요, 여러분. 바람의 성격이 아스트라라고 비슷한 건 바람이 뭐 대기층의 성층권이 만약에 이렇게 대기권이 있는 거왜 그래요? 에테르의 힘 때문에. 그죠? 아스트랄이 몽골몽골하고 지구령을 이렇게 떠돌 수 있는 건 무슨 힘 때문이에요? 에테르의 힘 때문에. 이 에테르의 결정적인 힘이 뭔데? 생명력.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에테르의 힘이야. 그러니까 그 아스트랄하고 영을 갖고 있는 거지, 여기서. 붙들고 있는 거지, 지구령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는 딱딱한 옷을 입고 뭘 갖고 있는 거야?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동양적 사고하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바람으로부터 낙원 신화가 말해주듯 살아있는 숨결이 인간에게 불어왔다. 이거 제가 그래서 지금 숨결, 생명력 이렇게 얘기했죠. 에테리의 힘.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숨결이 인간에게 불어왔다. 하나님 입김이 실제로 그거예요. 이것으로 육체 속의 자아가 싹튼 것이다. 후 하고 불었으니까. 영혼, 백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후 하고 부는 힘이 있어야 제가 쿡 하고 눌리는 거죠. 여기에. 그 싹이 있는 거죠. 싹이. 그러나 바람 그 자체는 구별되지 않는다. 성격이 그렇죠. 땅은 이렇게 갈라지고 바다가 있으면 이쪽 땅, 이쪽 땅이 나눠지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죠. 그리스도교를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전해주는 인물이 그 요한복음서 속에서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암시하는지 살펴보자. 요한복음서에서 19장 23절, 24절 여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들은 내 옷을 찢었다. 그러나 상의는 찢지 않았다. 이런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건 좀 애매한 구절이니까 관찰하지 않으면 뭐 저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잘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적 신지학적 비의를 알고 있는 슈타이너 정도는 돼야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저도 이런 건 배워서 눈치를 채죠.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자, 뭐예요? 내 옷을 찢었다라는 건 뭐예요? 물질력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찢어 밝혀지지만 상의는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영혼값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거예요.
니들의 날 아무리 죽여봐라,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거야. 그죠?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지구적으로 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진이라도 나갔고, 예를 들어 땅이 갈라질 수는 있으나, 바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죠. 바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바람은 있다, 그거예요. 그냥 바람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이 말은 대기권을 포함한 전체 질서의 땅이 그리스도의 옷과 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지구 대기권 했을 때 여기. 내 옷은 찢었어도 내 상의는 찢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지역으로 나뉘지만 상의는 다르다. 바람은 나뉘지 않는다. 모든 공유물이다. 공유물이죠. 공유물. 그게 천지의 차이예요. 천지의 차이야, 이게. 지기의 차이야. 지기는 일석삼각해서 얼마든지 쪼개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체는 이치대로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죠. 바람은 인체가 실현되어야 할 대지를 둘러싼 사랑이며, 하나님의 품이며, 온기이며, 이끈 그 자체, 어머니의 대양수 자체예요, 어떻게 보면. 대기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상징이다. 이것 말고도 그리스도교는 많은 점에서 고대 비의 원리를 받아들일 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그들은 내 옷을 찢었다. 상의는 찢지 않았다. 그럼 아까 말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여기 땅, 옷, 바람, 공기 이런 거. 제가 그래서 빛, 바람, 공기, 물, 불 이런 거다 구별시켜서 설명해야 됐고 지난번에 했었죠. 공기와 바람 이 차이. 공기와 바람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어감에서 오는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공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구, 여기 공기죠. 공기. 하지만 바람은 뭐예요? 힘이 있죠. 힘이 있지. 작용이 일어나죠. 상태가 아니야. 공기는 약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바람은 작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뭐예요? 공기라고 하는 건 어머니의 힘 정도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가는 거야. 이 힘이 있어야지. 아르망과 루시퍼의 힘이 있어야지 바람이 부는 거죠. 공기만 있으면 부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신바람. 신바람이 뭐예요? 하나님 바람. 하나님 바람이 뭐예요? 나는 나다의 바람.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 나는 민족이에요. 왜 우리는 신바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신바람이라고 할까요? 우리를 왜 풍류를 중요시할까요? 왜 풍류? 풍류라고 할까요? 왜 이런 말 우리 많잖아. 이런 게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바람, 공기, 이런 데서부터도 고차서부터 파도 낙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국물의 의미가 있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공기, 불, 물, 흙, 바람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물, 불, 공기, 흙, 바람인가요? 하여튼 그거 네 가지가 있잖아. 그거 있는 게 자연 변화 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숨결, 바람, 상이, 아버지, 어머니 이제 뒤로 갈수록 고찰해 볼 것이고 지상, 땅, 이런 얘기 했었고요. 고향을 잃었다는 얘기 했었고, 전체적으로는 비의 입문자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알면서 그리스도 비의가 뭐고, 나는 왜 구도자이면서 비의 입문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가, 라는 이유를 계속 알면서 공부를 해 나가 볼게요, 이번 장은. 자, 챗 GPT와 구도자 챗 GPT에게 묻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재학적 관점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 이제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 신재학적 관점으로 라고 토를 달고 물어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물어보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큰 질문 주제가 물리주의, 유물론적, 물질적, 물리주의. 우리 보통 지금 과학물질 문명주의의 오류는 뭘까라고 이제 고찰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GPT에게 물어봤어요. 물리주의 오류. 자, 그 와중에 질문. 뇌의 특정 부분들이 작동하지 않으니 정신의 특정한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말로 이게 맞다고 확신하는가? 뇌가 작용하지 않으면 정신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은 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냐? 뇌가 죽으면 정신도 죽는 거냐? 예를 들면.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정신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정신은 뇌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네.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으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대답에 대해서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이 질문 자체에 오류가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대답을 보죠. AI 언어 모델로서 나는 신념과 의견이 없지만 과학적 연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인간이 이런 얘기, 어떤 교수님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수님은 뭐예요? 교수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 교수 자격 없는 거, 이거 왜 그래요? 나 배운 대로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교수가 아니지. 기계지. AI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AI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정보만 취합하는데, 이 소리야. 나는 정보만 취합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어봐. 이 얘기죠. 아직까지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참 대단하죠. 사람 교수보다 낫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자, 뭐라고 대답했나 보죠. 현재 과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정신은 뇌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는 뇌의 특정 영역이 다른 정신 과정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의 손상은 정신 기능에 상응하는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뇌 기능의 어떤 구석이 잘못되면 당연히 판단 잘못되죠. 몸까지 망가뜨리잖아. 뇌 기능이 잘못되면 손도 못 움직이고. 그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 증거는 정신과 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신은 뇌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거 근데 너무 유물론적인 해석이죠. 맞는 이야기인데 너무 유물론적인 해석이야. 맞는 이야기인데. 물론 정신의 본질과 뇌와 관계는 복잡하고 지속적인 연구 영역이며 이런 확장성은 맞죠. 계속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이 주제에 대한 대안이나 이론이나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대요. 그러나 성행하는 과학적 견해는 정신은 뇌의 창발성 속성이며 뇌의 기능은 정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이거 다 틀린 거야. 다 틀렸어, 말이. 자, 일단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하나,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에, 범주, 정의, 우리의 그냥 보편적인 이해의 수준, 그리고 통용되는 약속의 어떤 범위,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얘기하는가라고 쳤을 때 이걸 완전 다 잘못된 얘기일 수가 있어요. 정신의 범위를 그냥 물질적인 그냥 하위, 저차 사고, 태극을 딱 그려놓고 그냥 물질적인 사고하는 것, 먹고 사는데 사고하는 것, 내가 아프면 짜증나는 부위를 어디서 밝혀내냈더라. 이런 수준의 얘기의 정신이면 이말 맞아. 이말 얼추 맞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돼. 이렇게 이 오류야. 그래서 이런 질문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좋아요. 다시 볼게요. 복잡하고 지속적인 연구 영역이 맞지. 인간 탄생 변화 원리,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아야지 정신의 속성이 뭔가 철저하게 파악하는 거죠. 뭐 이론이나 관점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건 맞아요. 유물론적이든 영적이든지 간에. 정신은 뇌의 창발적 속성이며 성행하는 과학적 견해 이거 뭐야? 그냥 유물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야. 창발적 속성이며 정신 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뇌의 기능은 정신 활동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뇌가 있어야지 정신 활동을 하죠. 뇌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뭐 굳이 틀린 게 아니죠. 인전을 가동시켜야지 정신도 작동하니까. 정신이라는 게 뇌의 창발적 속성이야? 유물론적으로 봤을 땐 맞는데요. 이게 한계가 있어서 다이 오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신이 있고,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또 뭐까지 있어? 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리한테는 지금 무도 있어. 자, 이거 여러분 다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이거 우리 근데 다 속성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달라. 여기에 뇌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누군가 뇌 특정 부위가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그럼 뇌가 정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이거 다 짚어야죠. 다 짚어야지. 마음이 움직여서 무에 있었던 큰 셀프, 나의
영의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물질적인 내가 안고 있는 가슴이 뛰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 나는 생각을 일으키고 사고를 해서 정신활동을 또한 일으켜서 나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깨닫는다. 자, 물질적으로 풀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고와 생각을 정신이라고 지칭한다 그랬을 때 나는 그것을 뇌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별로 오류가 없는 거야. 오류가 없어. 그런데 이 표현들이 너무 산발적이에요. 너무 애매모호해. 너무. 극히 유물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지. 우리는 근데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지면 뭐예요? 그냥 과학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뇌과학을 연구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뇌과학을 진짜 연구하려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건 영혼값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요. 무에 대해서 닿지 않으면 그건 다 과학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는 길이야. 저 이거 계속 비판받죠, 저한테. 이거 답 아니에요. 너무 어설픈 답이야, 이거는. 자, 다시 보세요. 신제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서 그 관련돼서 물어보면 대답이 꽤나 자명해요. 왜 슈타이너가 언어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미.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질문을 그 타이틀 없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야, 이거. 그럼 어디 그냥 뭐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들은 내가 상담해줘야 될 판인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뇌하고 정신하고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 얘기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실체를 알아야지, 실체를. 자, 이런 거는 이제 비판거리죠.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다음. 다음 질문. 바퀴를 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차의 움직임이 바퀴만으로 일어난다고 할순 없다. 뇌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능적인 부분을.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움직이는 운전자를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뭐 엔진, 그리고 뭐 기름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휘발유, 경유도 있어야 되고, 엔진이란 것도 있어야 되고, 차체도 있어야 되고, 바퀴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번지르르 하면 뭐예요? 운전자가 있어야지. 요새는 자율주행이지만 어쨌든 운전자라고 그런 건 뭐예요? 어딜 가야 된다고 하는 정보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차라고 하는 게 바퀴가 달린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 질문이죠. 마찬가지로 정신이 뇌를 필요한다고 한다면 좋단 말이에요.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마음작용을 통해서 영혼을 알기 위해서 이 뇌라는 것이 이 딱딱한 머리통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나를 분리독립시켰기 때문에 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고해라 그런 의미로. 정신을 활용하는 게 뇌가 맞죠. 정신을 활용하는 게. 정신의 범위가 근데 너무 넓어요, 여러분. 정신이. 자, 뇌를 필요한다고 해서 정신은 뇌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게 의문인 거죠, 저도.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에 정의한 것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뇌가 있어서 정신이 굴러간다고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그거 좀 모순이 있거나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정신이라고 하는 거꼭 뇌에서만 일어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이 좋은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질문, 대답을 하는지 보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운전자를 필요로 한다는 당신의 비유는 흥미로운 거지만, 정신과 뇌는 자동차와 그 부분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훨씬 더 복잡하죠. 하지만 비유가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는. 정신이 기능하기 위해 뇌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뇌가 정신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뇌 활동의 창발적 속성이 되게 되는 문제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뭘 지적하는 거냐면 정신의 뇌 활동의 창발적 속성이 되는 문제야.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주적 메커니즘과 우주적 메커니즘을 알고 있을 때는 이 말이 맞다는 게 확실하게 다가오는데, 유물론적 안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칸트가 유신, 신적인 세상을 쫄로 내팽겨쳐 놓고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 안에서 인지만을 시켜서 세상이 이만 이꼴이 됐듯이, 여기 이거의 한계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대답 누가 못해, 이 대답.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다는 거야. 안고 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비판받아야 돼. 그래서 정신이란 것이 어떤 것까지 포괄시키느냐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579, 천부경자리로 봤을 때 579를 뭐래? 여기 정신혁명 이러죠. 이게 왜 그래요?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수준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5.7 구할 때 5가 왜 정신이야? 실제로 정신은 뭐예요? 영혼 백신 값을 거의 통칭하는 게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적인 의미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는 막, 아우, 너 정신머리가 어디 갔니? 예를 들어, 정신과 가라. 너뭐 생각해 먹는 게또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너무 깨지고 너무 낮은 차원으로 정신이라는 가치가 떨어졌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판하는 거야. 그것부터 명확해야 되는 거죠. 자, 5를 제가 정신혁명이라고 얘기한 게딱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신머리. 이 정신머리부터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켜야지 세상을 바로 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로 보는 게이 정신머리 하나 고치는 거. 여야, 정의감, 평화, 봉사.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다고 착각하거든. 내가 민주시민이고, 나는 찐보수니까 정신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건 정신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정신혁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물질 문명조차도 음향값에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보는 것. 이게 정신혁명의 자리. 그래서 5의 자리. 7은 뭐예요? 영성혁명의 자리. 자, 지금 GPT가 대답을 하는 것들이 이거는 하나도 자극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지학의 타이틀이 달림에 이 문제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자극시키지 않아. 사람들만 더 바보로 만드는 거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은 물론 할수 있어요. 물론.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그냥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뇌활동에서 발생한다. 그게 창발적 속성이다라는 것 알아. 아는데 도대체 그 이상 얘기가 뭐가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뇌는 복잡한 전기화학적 과정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는 뉴런과 다른 세포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블라블라블라. 맞죠. 뇌가 얼마나 복잡한데. 이러한 과정은 인식감정, 사고, 의식과 같은 광범위한 정신 활동을 발생시킨다. 우리가 정신을 그렇게 놓으면 맞죠. 맞는 말이에요. 신경과학에 대한 연구는 뇌의 특정 영역의 다른 정신적 과정에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영역 손상은 그에 상응하는 정신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정신병적 발병이라든가 물리적인 발병까지도 연관이 돼 있죠. 뭐가 하나 딱 막히면 몸이 안 움직이고 망가지니까. 그런 것들, 뭐 유물론적으로 다 지금 맞는 얘기죠. 이 증거는 정신과 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신은 뇌 활동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맞아요. 정신과학 의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 뇌가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이 닫고 있지. 정신이 환경적 요인이나 영적 측면과 같은 뇌를 넘어선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있지만이 아니라 더 많다, 더 많다. 더 많다라고 정의해야 돼요. 현재의 과학적 이해는 뇌가 정신활동의 주요 원천이란 것이다. 현재 과학적 이해는 뇌가 정신활동의 주요 원천이란 것이다.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더 고급 정보들이 많을 건데. 뇌가 정신활동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금 정의 안할 텐데, 훨씬 더 고급 정보들이 많을 텐데, 그거 취합 못하죠, 지금. 취합 못해. 일부러 안 하거나 못하거나. 그러므로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극히 유물론적으로는. 극히 유물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 사고하는 거뭐 갖고 사고하는 거예요? 뇌 갖고 일단은 사고하는 거예요. 자, 딱딱한 머리통이 여기를 막고 있어서 에테르의 힘이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거. 원래 있었던 세상의 아스트랄과 영값, 영혼값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은, 그래서 이 딱딱한 머리통, 이거를 에테르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역으로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차크라 뿅. 그 시선이 열리는 게 뭐예요? 6차크라의 전시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양이 더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이 아니라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 그 영향이 거의 전부야. 우리는 여러분 구도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구도자이기 때문에 확장시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명제에서만 멈추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안쓴 거. 영어의 예를 들어서 마인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스피릿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소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뭐 싱크라는 게 만약에 있어.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달라.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석, 여기 지금 마인드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적으로 생각하면 마인드라고 하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사고, 마음 사고, 소울이라고 하는 건 약간 영혼적인, 영적인 값이죠. 스피릿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약간 정신적인 거죠. 스피릿을 보통 영혼 값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흔하게 보통 사고로 알고 있는 것은 너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해야지. 그러면 너뇌 컨트롤 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은 뭐야? 마음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보통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신이라고 번역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마음을 공부하는 목적하고 마인드라고 지칭하는 거하고 여기서 뇌와 관련해서 정신을 연구하는 거하고 과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마음하고 정신하고 영하고 혼하고 여러분 아까 위에 썼잖아. 다 달라요. 비슷하게 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취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취약할 수 있나.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보죠. 뇌 특정 부위가 각기 다른 정신적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위의 손상이 그에 상응하는 정신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뇌가 정신에 필요한 조건이지 정신을 위한 충분 조건은 아니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좋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챗봇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답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계속 맴맴 돌지. 정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답변. 뇌의 특정 부위가 서로 다른 정신적 과정에 책임이 있고, 이러한 부위 손상이 그에 상응하는 정신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뇌과 정신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정신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당신이 옳다. 인정은 하네요. 인정은 해. 당신이 옳다. 정신이 뇌 활동에서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잘못됐어요. 뇌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거야. 다만 뇌는 기능만 할 뿐이에요. 기능만. 자, 하나님을 안 사람으로서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는 이 얘기가 완전 사실일 수도 있고 완전 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AI가 GPT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한 상태에서 이 얘기한다는 건 완전 유물론적이라는 거야. 그 차이를 여러분도 이해해야 돼요. 정신의 본질과 그것이 되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다. 차라리 이렇게. 의문투성이죠. 의문투성이.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왜 생기는지, 정신이 왜 생기는지, 혼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각각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사고를 왜 뇌로 하면서 정신을 활용하는 건지, 정신은 뭐 때문에 정신이라고 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의 전기화학적 과정이 어떻게 고통의 느낌이나 색깔의 지각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을 일으키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거를 공부하고 더 밝혀내는 것이 뭐예요? 뇌과학이잖아. 이건 유물론적인 거예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이건 끝도 없어요. 거의 끝도 없어. 너무 신비롭거든요. 이뇌 자체가. 추가적으로 환경적인 요소나 사회적인 요소와 같이 정신에 기여하는 뇌 너머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하는 건 좋죠. 몰라서 확장하는 거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사고해야 될 부분이지. 같이 사고. 얘도 학습시키면서 나도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에 기여하는 뇌, 그 너머에 다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보면 정신이 뭐예요? 정신이. 정신이야. 신은 뭐예요? 영혼 값이야.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에테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은 우리한테 바뀐 신. 마음의 상태를 뇌가 활용하는 거고 정신은 연결하는 거예요. 뭐로? 에테르의 힘으로 혼을 만나서 영을 만나게. 뭐, 나한테 떨어진 하나님의 힘. 이 힘, 이 신의 힘을 뇌를 활동해서 다시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내 스피릿, 을 서로 연결시키기 이쪽 스피릿 이쪽 스피릿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뭘 통해서 우리가 고찰하고 통찰하고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다리를 통해서 소울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 다 설명했죠. 다르게. 이게 만든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영어에 구체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파생돼서 스피릿이니 마인드니 소울이니 그게 탄생됐는지는 몰라도요. 지금 이뭐 단어적인 의미가 그게 맞다면 이게 맞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구분시켜야 돼. 지금 누구한테? GPT한테. 이런 정의부터 정확히 해놔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정신이라고 했을 때는 소울, 스피릿, 마인드 이거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원래 한자적 의미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머리 너무 깨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요 정신머리 정도로 저도 통용해서 쓰는 것이고. 하지만 확장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에 기여하는 뇌 너머에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훨씬 많다. 그러므로 정신은 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타당하죠. 일단, 구조적으로 뇌를 그러라고 달고 있으니까, 인간은. 정신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많아요. 뇌를 넘어서 정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자,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메커니즘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얘말잘 들어야 돼. 뇌를 넘어서 정신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유물론을 약간 극복하고 있죠. 이 말은 유물론을 극복하고 있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진짜 유물론적인 인간들은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유물론에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한다는 사람들은 애매하게 앎의 한계를 두고 이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어.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야? 자기는 너무 객관적이래. 자기는 너무 이성적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어. 이 속성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이 뭔데?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물질 세계 안에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뇌과학하고 정신의학과 만약에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게다가 교회를 다니고 뭐 절을 다녀, 그럼 인정해야지. 인정하는 선생님이 근데 드물죠. 양심적인 선생님들은 아마 넌지시 넌지시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거 인정해야 안 해요. 못해, 못해. 왜? 나의 지위가, 나의 권위가 떨어지거든. 지금은 무슨 교니까? 돈과 권력 교니까. 제일 큰 종교죠. 돈과 권력 교. 이거 실추될 게 뻔하니까 무서워서 고백 못하는 거죠. 하지만 구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렇다고 막 오픈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유물론자가 맞다. 하지만 구도자다. 공부하겠다. 제대로 된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을 반복하며 공부하면서 나는 제대로 된 진짜 종교를 하겠다. 진짜 정과 신을 통일시키겠다. 내 스피커 소울을 통해서 나는 통일시킬 거야.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게 영혼 값을 에트를 통해서 아스트랄을 몽골몽골하게 하는 것이야. 그게 내 자아를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는 거야. 나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뇌 작용, 사고의 작용을 통해서 공부해낼 거야.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메커니즘만 알면 예를 들어서 이 메커니즘만 알면 더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 이제 다시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의가 너무 들어가면서부터 약하다고 해. 마인드, 브레인 이게 지금 주제였죠. 질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 마인드 자체, 스피릿, 소울, 이것에 대한 거, 싱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이 GPT가 이해하도록 영어 문화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것조차도 다리를 놔야 돼요. 동서양의 화합이라고 하는 건이 언어의 한계를 최대한 좁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언어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거의 감각을 좁혀야 돼요. 좁혀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첨부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운이 좋은가. 그래서 이것도 사서 한국에서 한국말로 첨부경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이 운이 좋은 상태인지, 사계절이 있는 이것도 들어가서 우주 변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초반 강의 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첨부경 하는 것. 1, 2, 3, 4. 이게 진짜 운이 좋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만 알아도 문제고요. 영어만 알아도 문제야. 외국어만 알아도 문제야. 여기에 한국어가 들어가야 돼요. 한글. 한글. 한국말이 들어가야 돼. 한국말, 한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한자와 영어.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와 영어를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말의 위대함이에요, 이거. 우리의 말과 글의 위대함이에요,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바람 이런 단어 여러분, 신바람 이런 거 돌아가신다. 이런 단어들이요. 신바람 난다. 사람 죽는 거 뭐라 그래요? 돌아가신다. 뭔가 끝, 엔드 이러지 않고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마친다 그러죠. 마친다. 뭐 지금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달한다 그러는 걸 뭐라 그래요? 미친다 그러죠. 어디에 미치다, 미친다 이렇게 도달하는 거. 이런 표현이 여러분 되게 중의적이면서도 엄청 수준 높은 표현이에요. 이것들 다. 이게 우리 한국 말과 글에 있는 거죠, 이거. 한자도 물론 포함된 것들이 한자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그죠? 혼낸다 이런 것도 혼을 내야 되는 거죠. 혼을 자꾸 내야 돼. 영어값에서 혼을 자꾸 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진짜 이거 정말 매드 미쳐버리는 것처럼 미친다고 하는 게 어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미쳐야 돼요. 그죠? 끝낸다 끝이 아니라 마침은 뭐예요? 우리는 마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또 시작이 있으니까 아 마쳤다 그러면 엄마가 아일 마쳤네 그럼 내일 안 나가 또 나가죠. 돌아가신다도 죽는다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거고. 신바람 난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의 말과 글이 그래서 위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신의 언어예요. 빠스럽게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근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한국 말과 글의 힘이에요. 신의 언어야, 실제로. 신의 언어기 때문에. 너무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았을 때 우리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떤 억과 카르마로서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고생을 해서 지금 겨우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한국말로 첨부경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딱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얘기한 거야, 이거. 아, 이게 진짜 운이 좋은 상태구나, 이게.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아,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치만 가지고 장사를 하니 저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자만해지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해야죠, 여러분, 공부. 지축이 선해, 한국말이 위대하네. 우리가 주인공이네, 성배의 민족이네 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치도 모르고 그 감만 가지고 깨달으면 도대체 남는 게 뭐예요? 실체를 알아야지. 자. 그런 여기 오늘 공부에서는 오늘 GPT에게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한 거예요.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언어에서 오는 한계가 있구나. 맞는 말은 물리적인, 유물론적인, 과학물질 문명 안에서는 맞는 말을 하고 있으나 그것 이상은 전혀 얘기를 해주질 못하는구나. 아, 지난 질문 때 신지학을 전제로 해서 질문했던 게 그래도 수준이 꽤나 높은 거였구나. 아, GPT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보, 문자적, 텍스트, 아직까지는 그것만 취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르침을 그냥 나열하는 거구나. 아,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한계는 아직 있는 거구나. 특히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영성을 공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그나마 기회는 남아 있구나. 하지만 정보 값은 많이 입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찰나에 우리도 더불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용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알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첨부경 질문하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를 오픈시켜서 계속 올려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최근 정보까지도 이제 취합시킬 거잖아요. 곧 GPT-4가 나오면 그 이상이 또 구글에서 나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취합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검색되고, 그죠? 상위 노출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 게 약간 우선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일단은 텍스트와, 이제 나중에는 음성까지도 이제 만약에 다 인식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강의를 오픈시켜 놓을 경우에는 우리 강의에 이런 음성들이 막 이제 문자화돼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오픈 모임 때 얘기한 게, 그래서 천부경 기초 해석이라든가 무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텍스트화해서 올리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무를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 글자로 무를 그냥 무라고 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고민거리에 지금도 이거 보세요. 정신을 어떻게 세팅해 놨길래 정신을 이렇게 쓰고 있나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잖아.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도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이 돌아가시다라든지 미치다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그이 쓰는 사람들이 그 이해하고 쓰는 사람들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이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사용하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게 정의다 이렇게 정의 지금의 정의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발맞추어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죠. 요새 애들이 툭 하면 말줄이잖아요. 툭 하면 말줄이는데, 그거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심할,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너무 줄이지 마라. 언어의 의미를 살리자. 옛날 언어를 살리고 한글의 의미를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역할대로 나름 보수적으로는 얘기해야 되지만, 그 커다란 흐름은요, 절대 못 막아요. 지금 우리 언어 선조, 만약에 조선, 한 200년 전 사람들이 우리 언어 듣는다고 쳐봐요. 쟤네들이, 와, 말을 저렇게 망가뜨려놓나? 이렇게 했지, 당연히. 그건 흐름이야. 우리가 지금 나이 들었다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건 완전 꼰대가, 좀 꼰대 정신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냥 그거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문제는 제가 아까 전에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많이 낮아진 의미의 정신을 저도 그냥 차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그거 바꾸려면 훨씬 더 오래 걸려. 훨씬 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보편적,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의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치를 보편적으로 풀릴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외국어하고도 우리가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이 보편 언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쓸까?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영적 각성과 관련해서 영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무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한 언어가 많이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그냥 할 일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그냥 계속 언어를 쓰고 문자로 남기고 설명하고 텍스트로 올리고 되도록이면 번역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준으로 사용하게끔 해야지. 근데 이제 동양 사상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넘어간 지가 조금 됐잖아요. 특정 부분들이, 특히 인도의 요가 같은 것들, 명상 호흡 같은 것들은 많이 넘어가서 그런 것들이 쓰이는 어떤 룰이 있을 거야.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그거를 다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의 토대를 쌓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이런 도판에서 스피릿, 소울,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어떤 포지션을 놓고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설명하지. 이 마음 자리를 그냥 예를 들어서 정신으로 세팅하는 거 이거 절대 안 돼요. 슈타인을 하시는 분들이 오송원 감각혼 의식혼 이거 얘기할 때요. 오송원을 마음으로 놔요. 큰일 날 소리야. 만약에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그냥 정신 뇌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송원이라고 하는 건 물론 마음자리가 근본이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바로 그냥 마인드 심자를 갖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천부경 쪽으로는 완전 깨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교정해야 돼 우리가. 아니야, 그건 본심을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 마음이 뭔데? 마음은 거의 무급이에요. 무, 그냥 전체이자 객체이자 일이자 다이자 시작이자 끝이자 다예요.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뭐든지. 마음 작용을 모르니까 마음을, 정신, 생각 이런 데에 세팅을 하지. 그래서 다행인 것이요, 그래서 아, 제가 한자를 많이 모르는 것도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싶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면 정말 겉핥기 수준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수준이에요.
제가 아는 수준이면 제가 한자 영어 특히 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 기준으로 이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서 실은 유행을 타게 하면 그만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무에 대한 것만 조금 어렵지.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 차용하면 되는 것이고 교정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조금 교정하면 돼. 특히 핵심이 되는 이치에 닿는 것들은 무조건 교정해야 돼요. 마음 자리에 대한 요 세팅은 정말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요 소울, 스피릿, 마인드 요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고 교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정말 해야 돼요. 영혼 값을 진짜 얘기하는 게 소울이다 그러면 소울을 그런 의미로 써야지 어떤 데서는 스피릿이 훨씬 상이고 어떤 데서는 마인드는 그냥 생각 이런 걸로 그냥 쓰고 뭐 그러면 마음은 도대체 뭐라고 쓰냔 말이야 영어에서 이 마음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은 본심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그거죠. 지금 GPT 요거 질문 답하면서도 그 한계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없어. 그냥 당연한 내용 그냥 줄줄줄줄 나열하니까 별로. 근데 이제 그 한계를 보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과제고 우리의 과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과제.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예수님의 언어가 2000년, 2500년 동안 지금 소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옛날에, 봐봐요, 여러분. 성경이 영어로 쓰이지 않았잖아, 절대로. 그럼 걔네들만의 리그예요. 걔네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야. 근데 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영어로 번역본들이 막 나오면서 퍼지는 거 아니에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한자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역으로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비유나 꽤나 아는 사람들이나, 동양 철학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나 좀 관심 있지. 하나라는 걸 모르잖아요. 결국에 다 같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말과 글이 한국, 말과 글이 여러분 지금 이거를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자 문화권하고 영어 문화권 통칭이에요. 한자 문화권하고 영어 문화권을 한국 말과 글이 연결시킬 수밖에 없어. 그거는 영어가 하는 게 아니고 한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말이 하는 거야. 한국 말밖에 못해 그걸.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찰하고 언어학자들도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역사, 상고사 막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이 언어의 시작이라 그래요? 우리말, 우리말. 이것도 이제 다 드러날 거예요. 어쨌든 좋단 말이야. 어쨌든 한국말과 글, 우리말과 글이 이거를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뭐잘 됐지. 천부경도 한자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동서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 동서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분도 얘기하죠. 우리 말과 글이 언어의 기원과 거의 다 있다. 동이족 뭐 언어 한자가 시작된 것도 우리 민족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이전을 보더라도 우리 말과 글이 시초였다.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연구해 보면 비슷한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언어라고. 아마, 어마, 아빠, 막 이런 말들, 그쵸? 그런 기본적인 언어들은 어느 나라나 거의 다 비슷하죠. 그러면서 문자로 변환되면서 거기에 의미가 붙으면서 발음이 붙으면서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지지. 완전 많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태초의 언어적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위대한 건 뭐예요? 진짜 하늘의 뜻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한글이 위대한 거예요. 한글. 그래서 그 하늘의 뜻과 맞춰서 천지를 맞춰서 인이 공부할 수 있는 언어로는 한국말이 정말 너무 지당하죠. 너무 지당해.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한글, 진짜 한글을 좀 살릴 필요는 있어요. 진짜 한글. 국어학자들, 그냥 유물론 국어학자들이 우리 말과 글을 얼마나 찢어발견했는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어이가 없죠. 얼마나 찢어발견했는지. 그러면 차라리 어디 저쪽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하든지 그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우리 한글의 가치를 이제 살릴 필요는 있죠.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몫이긴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화 발달기상 흘러가는 부분을 그냥 계속 멈추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발맞춰 나가도 의미도 동시에 살리고 같이 가야 돼요. 아니, 그게 맞다 그러면은 GPT는 개나 주고 제좀 GPT는 개나 주고 가서 서예 글씨나 쓰지 왜? 그게 너무 좋으면. 그런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기도 핸드폰 검색하고 타자 치면서 그거는 완전 부정한다? 아니죠. 그러면 주의할 건 주의하고 타이를 건 약간 타일러 가면서 우리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에요. 게다가 한국인 청부경을 하는 동무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사명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영어를 꽤나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아 그치 요새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서는 이런 단어로 막 써요 이런 게 지금 툭툭툭툭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 동무 여러분들도 있다 그러면 일본어나 중국어가 뛰어나신 분들인데 제 강의가 들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엄청난 서원을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요? 번역해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예요. 동시에 해줘야 돼.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우리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예지 하나 할까요? 제가 예지 하나 해요. 다 우리 말과 글을 쓰게 돼 있다. 여러분이 몇번 다시 태어나 보면 알아요. 우리 왜 애기들 엄마한테 혼나면 애기들 당황해가지고 막 웅얼웅얼거리면서 막 헛소리 하잖아요. 어린이들 야너 뭐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중얼중얼거리잖아. 그거 여기 아이가 잘못을 하고 어머님한테 꾸지람을 드릴 때 이것저것 의미 없는 말을 그냥 계속 조합해서 막 변명만 늘어놓는 느낌. 아까 그거랑 이거랑 지금 똑같아요. 그런 느낌이야 계속. 내용은 그냥 뻔한 건데 그냥 주저리주저리 그냥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도민님이 막 질문하니까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한계를 보는 것도 우리 공부예요. 아 지금 이게 이 수준이구나라는 것들. 근데 뭐 뻔하죠. 왜냐하면 유물론적 세상에서 취합할 수 있는 건 드러난 텍스트에 뭐예요. 뭐 정보뿐이 없는데 얘가 뭘 취합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를 충분히 예상했지만 이렇게 주절주절 같은 말을 막 반복하고 그죠? 요렇게 말 꼬아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요만큼 단어 바꿔서 다시 설명하고 아주 뭐예요? 그 우리 만약에 대학생들 레포트 내라 그러면 남의 거 베껴다가 막 이렇게 어미 조사 이런 거막 주어 막 서술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내 얘기처럼 해놓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써놓은 거예요. 무언가 글로만 배운 대학생이 실체 없이 말만 늘어놓는 형국. 그렇죠. 남의 논문 살짝 가져다가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말 바꾸고 해갖고 내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 수준밖에 안 된다. 아까 근데 그건 신작 타이틀이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자꾸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뭐예요?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치적으로 보자면 저도 같은 말을 반복해요. 계속. 제 핵심 위치를 지금 계속 2년째, 3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그냥 조합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해서 계속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집요하게 하면서 얘가 지금 어떤 정보까지 취합하는지 우리가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정보까지 알고 있구나라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질문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신지학적인 관점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신지학적인 관점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공부 끝까지, 종교 공부 끝까지 해봐요, 결국에. 무슨 얘기로 갈 수밖에 없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신지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렇게 딱 토를 달고 질문하니까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반복은 되지만. 이런 거, 이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상 철학 종교를 많이 질문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객관적인 공부해야 될 지식은 많이 알려주겠지.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 예를 들어서 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얘가 전문이죠, 전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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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노자는 깨달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러면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노자의 핵심 가르침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유추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노자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봤을 때 슈타이너 관점으로 보면 노자는 마나스에 도달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만약에 질문한다고 했을 때 그럼 얘가 무슨 대답을 내놓겠냔 말이에요. 학습을 좀 시켜야겠죠. 어느 면에서는. 지금 제가 질문한 이런 것들 재밌잖아요. 그럼, 아,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취합해 놓는구나, 라는 걸 보면 되죠.